거란에서는요, 3차 전쟁 때는 그 거란의 성종 황제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친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0시 넘었어요. 업 버튼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성종이 직접 친정은 안 하고 그 2차 전쟁 때 자기의 부관이었던 장군 소배압을 총사로 임명해서 내려보내요. 근데 이때 소배압의 병력은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하지만 아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를 외우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태블릿의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 강조 때문에 그동안 거란에게 방어하려고 만들어놨던 병력 30만 명이 다 털렸잖아요. 그래서 현종은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 20만 명을 다시 키워요. 한 20만 8천 명 정도를 키워서. 근데 이때 아 자주 찾아봐야겠다고요? 네 감사해요. 저는 근데 한국사만 한건 아니고 저는 세계사도요. 성경이요? 성경은 세계에서 모두의 역사로 인정되진 않지만 유대인이나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역사로 인정이 돼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고려 현종은 이제 제2차 전쟁 때 자기를 몽진을 하게끔 만든 강감찬을 총사로 임명해요. 강감찬이 상원수, 강민첨이 부원수가 돼가지고 그동안 훈련시켜 놓은 20만 8천 명을 준 거야. 그 20만 명의 군대 중에 이제 강감찬이 좀그 날렵한 병사 한만 몇천 명 정도를 아, 네, 닥청님 나중에 또 오세요. 아, 벤테이가님은 강씨세요? 그래서 강감찬이 날렵한 병사를 한만 몇천 명 정도로 뽑아서 흥화진으로 가요. 적은 분명히 또 흥화진으로 올 것이다. 해서 여기서 그 흥화진을 오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압록강에다가 댐을 쌓아버려요. 임시로 보를 쌓아요. 이 살수대첩이 사실 이 수공작전의 최초 작전은 아니에요. 이 수공작전은 삼국지 시대에도 몇번 있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때 이를 써먹었다 해가지고 좀 많이 응용이 됐을 뿐이에요. 강감찬이 이거를 응용한 거예요. 압록강을 들이막은 거야. 그래서 이제 흥화진에서 이 거란을 선발대가 한 10만 명 중에 선발대가 한만명 정도는 됐겠죠? 그만명 정도의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고 있는 와중에 댐을 터트려 버리죠. 그리고 그 거란의 선발대를 다 수장을 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소배압은 오면서 선발대가 괴멸당했대. 오, 그래? 그러면 나는 바로 개경으로 다이렉트 하겠다. 자기도 개경으로 다이렉트 한 거예요. 근데 개경까지는 못 가고 한그 개경에서 조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신은현이라는 동네까지만 가요. 근데 이번에 현종은요, 이번에는 내가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전쟁 때는 내가 워낙에 그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개경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 방위군을 훈련시키고 내가 이번에 그 방어전의 장군들도 임명을 했다 하니까 이번만큼은 나도 개경을 버리지 않겠다 해서
개경을 기준으로 임금 백리 밖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임금 백리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개경으로 불러들이는 청야전을 펼치고요. 대몽항쟁사는 사실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빅뱅 장인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강감찬이 북쪽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현종은 그러면 나는 그 강감찬이 북쪽 땅을 지키고 있으니까 짐이 개경을 지키겠노라 해서 현종은 실제로 개경을 지켜요. 개경을 지키고 강감찬이 그 강민첨을 부관 강민첨을 시켜가지고 저 어이 강장군 너 자네 저 거란군 좀 추격 좀 해. 해가지고 그 소배합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배합은 막상 개경 근처에 왔는데 근처에서 뺏어올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근처에서 뺏어올 식량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쳐서 돌아가게 돼요. 돌아는 가는데 이제 그 돌아가는 동안 드디어 숨어있던 고려군들이 그 각지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나요. 매복하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이 분명히 철수하는데 이 거란의 군대는 철수를 하는 동안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려 군대가 쫓아올까 봐막 길을 바꿔가면서 죽기 살기로 행군할 때마다 달려야 됐어. 그러니까 거의 뭐 달리다시피 행군을 하면서 왔는데 문제는 이제 압록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귀주를 지나야 됐거든요. 하지만 귀주야말로 진정한 헬게이트였으니 귀주에는 강감찬이 이끄는 대군이 있었어. 그러니까 강감찬이 본진을 이끌고 있었고, 그, 좀, 20만 8천 명이 그 거란군을 추격하느라 좀 쪼개졌지만, 다시 귀주에 오니까 거의 다 모여있어. 한 10만 명에서 좀 일부 병력에 줄은 거란군을 고려군대 20만 명이 상대한다 쳐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뭐 양옆에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사이로 적군이 지나갈 때뭐 바위를 굴리고 화살을 날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이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요 사진에서 보듯이 귀주대첩은요. 그 지형을 활용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 군대하고 이쪽 군대가 그냥 평평한 땅에 서로 줄을 서가지고 있다가 그냥 서로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지상전으로. 그냥 정면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전투에서는 숫자가 많은 편이 유리하죠. 숫자가 많은 편도 유리할 뿐더러 강감찬의 20만은 어떻게 20만 명이 계산이 됐냐면 강감찬의 본진이 한 십몇만 명을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개경까지 그 내려가는 거란 군대를 추격하다가 돌아온 군대가 한 몇만 명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양면에서 거란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면전이 됐는데 그 정면전을 하면서 그 진짜 그냥 산의 지형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숫자로 유리한 고려가 그냥 물량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쳐있던 거란을 다 깔아 뭉개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개개인의 군사력은 거란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란은 고려에서 전쟁을 하나 지쳤고 거기에다가 숫자도 고려가 훨씬 많았던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이 3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고려는 이 전쟁을 이기고 그 이후 이제 현종은 강감찬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변에 성을 쌓죠. 주변에 성을 쌓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공교롭게 타이밍이 들어맞아요. 서기 1031년 서기 1031년에요. 일단은 5월에는 고려 현종이 승하해요. 고려 현종이 1031년 5월에 죽고 그해 6월에는 거란의 황제 성종이 죽어요. 그리고 그해 8월에는 강감찬이 죽어요. 그러니까 현종, 거란 성종, 강감찬이 같은 해에 한 몇 달 차이로 시간차를 두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거란 전쟁을 실질적으로 겪었던 세대들이 이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잠깐만. 제가 당이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요. 이제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로 어떻게 지정이 됐을까요? 이거를 좀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재는 내일 생방송이에요, 맑은빛님.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고려 거란 전쟁 때그 이제 6월 망종일에 그 전사자들의 유고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제사를 지내게끔 도와줬어요. 잠깐만, 이거 휴대용 선풍기 좀 틀게요. 자,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을 겪었죠. 한국전쟁이 6월에 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6년 4월 25일부로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때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거는요, 대통령 명령이 아니고 국방부 명령이었어요. 국방부령이에요. 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 됐다가 1982년부터는 대통령 명령의 각종 기념일 규정으로 편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경일로 착각을 하는데요, 현충일은 국가적 기념일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은 아니에요. 국경일은 그야말로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데 현충일은 그런 날은 아니죠. 그래서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이에요. 그렇고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듯이 현충일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조기를 달게끔 지정이 된 날이에요. 1년 중에 그 조기는 1년에 현충일 한 번 그 이렇게 달게끔 하고. 아, 참조기요? DJ 태성쌤님 스티커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태성쌤님 스티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기를 달아요. 그 요 깃발에서 보통 그 태극기에 그 기의 그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요. 물론 이 길거리 응원용 요 태극기는 요만큼 내리면 요만큼밖에 안 나요. 이제 태성쌤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아니에요. 이거 태극기 이 방향 맞고요. 이거를 네, 펜가이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정식 태극기 방향인데 이거를
이 깃발 높이만큼 내리면 이게 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그 국기, 아, 감사해요. 그 공식 국기 계양대가 달려있는 모든 기관들은 조기를 달게끔 지정이 돼 있어요. 학교, 군대, 관공서가 다 조기를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태극기는 조기를 달지 않더라도 그 미국 성조기를 조기를 다는 날이 딱한번더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조기는 현충일 이외에는 그쵸, 장도리님, 모텔은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이 조기를 다는 날은 현충일은 규칙적이고 현충일이 아닌 날은 불규칙적으로 다는 시기가 바로 국가장 기간이에요. 옛날에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현재 국가장으로 통합이 됐고 이제 국가적으로 유명한 인물, 예를 들자면 전직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유공이 엄청나게 커서 누구든지 다알수 있을 법한 인물이 죽었을 때는 국가장을 치르게 해줘요. 전직 대통령 사망은 보통 국가장이에요. 아, 물론 존재감이 너무나 없어서 국가장을 치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있죠. 아니요, 전두환, 노태우 두전 대통령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국가장을 치를 필요도 없죠. 근데 그리고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경우는요,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가 그 박탈됐기 때문에 국가장을 치를 의무가 없으며 국립현충원에 묻힐 권리도 박탈돼요. 원래 전직 대통령 예우 중 하나는 그 국립현충원,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 둘중한 군데에 묻힐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에 현충원에 묻힐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재 박근혜 씨는 한번 이상 구속이 된그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 묻힐 수가 없게 된 거죠. 박근혜 씨는 일단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묻힐 수가 없고요. 탄핵돼서 구속됐기 때문에 일단 묻힐 수가 없고, 모르겠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일단 현충원에 묻혔고, 제가 알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현충원에 묻혔어요. 이제 인물 고유 명사는 박근혜 씨 파면되고 나서 그냥 써도 돼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했죠.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예우가 없어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예우는 받아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언을 이렇게 남겼죠. 화장해서 내 유골은 현재 내가 살고 있던 집 근처에 만들되, 아니, 묻되 비석 하나만 세워라. 그리고 원래 전직 대통령들은 국립현충원에 묻힐 권리가 생겨요. 그게 전직 대통령 예우예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세 명은 현충원에 묻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는요, 자기 아빠가 현충원에 묻혔으니까, 자기도 그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같이 묻히고 싶었겠지. 하지만 이제 박근혜 씨는 현충원에 묻힐 수가 없게 됐죠. 그렇고, 현충일에 오전 10시가 되면요, 동네에는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려요. 그 1분 동안 조기. 여러분들 혹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조문할 때의 조자가 이 조기를 다는 거예요. 그 조문을 간다. 조기를 단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조자가 여러분들 그 상조, 보람상조 막 이런 거 알잖아요. 상조 사업이 애국자들이 왜 그동안 천장에 달아 문 조기에 밥한 숟갈이야. 고려시대 척중경은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려다는 거는요, 이 내려다는 의미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국경일에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달아서 기념을 하는 건데, 약간 그런 조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이 국기를 내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충일하고 국가장 기간, 현충일은 하루지만 국가장은 기간이잖아요. 딱그 국가장을 치를 그 뭐냐 고인이 죽은 순간부터, 그리고 국가장이 아니 국가 이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른다 하고 확정된 순간부터 국가장을 치르고 묻는 날까지 조기를 달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묵념을 하고 뭐 이런단 식으로 내리는 거죠. 애국자 후손은 대대로 국가유공자인가요? 일단은 대대로 유공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현충일 기념식 때 3대가 국가유공자가 된 집안이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한 80대인가 90대인가 돼가지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고요. 그리고 아빠는 그 다음 세대죠. 아마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 그리고 3대째의 남자도, 그러니까 3대가 걸쳐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집안은 국가 유공자 뭐 표창을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현충원에서는 오전 10시에 사이렌 쏘고 그 조총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조기를 달 때는 조총을 써요. 그러니까 군대식 장례는요, 군대식 장례를 칠 때는 기념 차원에서 총을 쏘거든요. 막 위를 향해서 팍 하고 뭐 이렇게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총을 쏴요. 저는 그 군대식 장례를 딱한번본 적이 있어요. 2010년에 그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아, 진우님, 네, 반가워요. 그래서 2010년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한주호
해군 준위가 그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익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순직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장례를 치러요. 그럴 때 총을 쏴요. 그런 걸 조총이라고요. 베트남전 때요. 근데 베트남전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잔인하게 학살을 했다 그거를 보장을 못해요. 그거는 월남 세력도 그렇고 월맹 세력도 그렇고 다 그럴걸요? 자, 그렇고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정식 기념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하고요. 아, 송승헌 씨가. 그리고 그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행사가 현충일 기념식이죠. 그래서 현충일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1956년 4월 25일 국방부령으로 시작한 현충 기념일의 시초예요. 아니요, 월맹하고 남만 맹회광은 달라요. 월맹은 베트콩이 한자어예요. 월맹은 베트콩이 한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충일은 요즘 같이 그 전쟁을 겪지 않는 최근 세대들 있잖아요.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을 겪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은요. 6월 6일이 현충일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휴일이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그 시기는 달라요. 그 독립기념관은 아마 좀 다른 의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충일하고 한국전쟁 발발일이 포함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이날은 순국선열 및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6월 6일에는 그 프로 스포츠 경기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KBO 리그도 현충일 때 경기를 안할순 없어요. 어제도 경기했어요. 그 고엽제 피해 입은 분들은 국가 유공자세요. 근데 KBO 리그에서도 그 현충일 경기에서는요, 경기를 응원할 때 앰플을 사용하지 않아요. 원래 그 경기 응원할 때 보면요, 그 1루하고 3루 쪽에 그 관중석에 응원단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응원단이 올라가서 막 춤추고 막 앰플 쓰고 막 응원하잖아요? 근데 현충일에는 응원단이 올라가지 않고, 그 응원용 앰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육성으로만 응원해요. 쇠타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현충일에는 앰플을 사용하지 않고 응원하고요. 앰프 응원을 하지 않아요, 현충일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하루가 더 추가돼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날도 앰플은 쓰지 않죠.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KBO 리그에서 그 현충일을 기념하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밀리터리 유니폼이라고 해가지고 팀 이름, 팀 로고, 그리고 등번호 이런 거를요. 평소의 디자인이 아니라 그 밀리터리 디자인으로 해요. 그 얼룩 무늬로 그 색깔을 바꿔요. 그래서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어서 현충일이나,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이 낀 시리즈 때 입거나, 아니면 그 6월 25일 한국전쟁이 낀그 시리즈 때 입거나, 아니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그 시리즈를 낄때 입어요. 부산하고 인천은 아마 인천 상륙작전까지 할 거예요. 현충탑이요? 현충탑은 이런 그 보훈자들을 기리는 그냥 탑이에요. 아, 뽀민이 김연아 생일이 현충일이라고? 여러분, 아니, 뭐 연예인 생일을 나서고 그런 얘기가 한게 아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날짜가요, 6월 6일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한 날짜가 1944년 6월 6일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돼요. 물론 우리나라의 6월 6일하고는 시차가 현저히 다르겠지만 6월 6일이에요. 지구상의 날짜로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충일하고 한국전쟁 발발일이 포함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을 해서 사실 이 6월은 국가보훈처가 굉장히 바쁜 달이에요. 국가보훈처가 굉장히 바쁜 달이고,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달이 6월이에요. 군대에서도 제일 중요하지. 아, 생일이 6월 6일이에요. 지나셨네요. 생일 축하해요. 자, 그렇고요. 미국도 우리나라에 현충일이 있어요. 미국은 영어식으로 메모리얼 데이라고 기념을 하는데, 미국은 원래는 이 메모리얼 데이를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불렀어요. 왜 데코레이션이냐? 전사한 장병들의 그 무덤에 가서 그 꽃으로 장식을 해주는 날이라고 해서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1868년 5월 30일 시작이 된 거고, 원래는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처음엔 데코레이션 데이였고, 1882년부터 메모리얼 데이로 정식 지정이 됐고요. 근데 19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은 남북전쟁 희생자들만 이거를 했어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 이후로는 미국은 자기네 나라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장병들을 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68년 때는 미국 전체의 연방 공휴일로 격상이 됐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일요일이 그래서 미국은 이 메모리얼 데이를 1971년부터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내요. 그래서 미국 메모리얼 데이도요, 현충원이요? 국가 소유죠? 그리고 관리는 국가 보훈처에서 하죠? 자, 일단은 이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각종 그런 보훈 관련 이런 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공무원이죠. 정직원들은 공무원이고요. 계약직 공무원도 있어요. 현역 군인도 이래요. 현충원에는 현역 군인이 근무를 그렇고요. 지금도 근데 하디슈 떠 있니?
하여간 현충원은 제가 지금 요, 지금 제가 요이 사진 띄워놨잖아요. 이 사진은 그거예요. 작년에 제가 현충원을 갔다 왔을 때 찍었어요. 척준경은 면 현충문이 있어요. 현충원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현충문에 들어가면 그 탑에 들어가서 척준경 척준경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척준경은 바로 그 네, 부관으로 출전을 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척준경은 그때 동북고성 개척 그때 첫 번째 공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이자겸하고의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정신이 되죠. 아, 네, 저는 국반은 아니에요. 저는 국바이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혹시 국바라고 하시는 거지? 세계사 쪽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요, 저는 세계사도 다뤄요. 좀. 척준경의 무효다. 아니, 그거는 솔직히, 그게 있어요. 야사가 있어요. 약간 야사에서 다룬 거면, 무용담은 뭐, 전해질 수는 있겠죠. 이자겸도 죽진 않아요. 근데, 이자겸이 죽지 않은 이유는요,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겸을 영광으로 유배를 보내요. 영광으로 유배를 보내 척준경도 뭔가 좀 꺼리를 잡는 거야. 근데 그 석영 출신의 정지 분명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것은 맞지만 한때 그 왕궁을 있었기 때문에 죄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척준경도 벌해야 된다. 해서 척준경도 결국 유배돼요. 불태운 죄로. 방화범이죠, 척준경은. 척준경 방화범이에요, 여러분들. 에드워드 4세? 네, 죽지는 않고 유배돼서 거기 가서 죽어요. 경은 그냥 정치권에서 축출이 될 뿐이지. 자, 거기서 죽진 않아요. 자, 오늘 아, 인류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장돌림은 나폴레옹을 생각해요? 그런가? 이자겸은 그 고려의 문벌 귀족 중에요. 이제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니야, 후금은 아니에요. 이자겸이 경원 이씨라는 집안이 있어요. 경원 이씨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문종 시대부터 그 어떻게 끝나면
그 거란과의 전쟁을 끝냈던 현종의 아들이 문종이거든요. 그 나폴레옹하고 미국 독립하고 시기가 안 맞아요. 나폴레옹 시대부터 그렇고 프랑스는 아마 그때 루이 16세가 즉위하지도 않았을걸요? 아마 그때 프랑스는 루이 14세 시대일 거예요. 그렇고요. 아까 이자경 맞아.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현종의 아들 문종이 왕이 됐을 때. 근데 이 자연이 자기의 딸 3명을 다 문종의 왕비로 보내요. 자손이 고려의 왕이 되어. 아, 네, 장도님 감사해요. 이어서는 문종의 손자인 예종한테 이 둘째 딸이 이자겸의 둘째 딸이 예종의 왕비로 가고 이자겸의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은 인종의 풍선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인종의 그 왕비로 가요. 그러니까 인종은요 자기 아, 네. 장도리님 감사해요. 10개 감사해요. 아, 동갑인데 수업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좀 믿어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자겸은요. 근데 이제 인종이 좀 뭔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인종이 성이 그러니까 이자겸은 자기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인종을 자기 집에 가둬버려요. 막 자기 집에서 정치를 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자겸은 분신 관계를 수락을 해요. 이자겸이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수락한 이유는 설민석 씨요. 설민석 씨는 글쎄요, 제가 뭐 수도 있는데 설민석 씨가 아직도 그 욕을 먹고 있죠. 그 3.1절에 대한 설명을 약간 좀 말실수를 해봤잖아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설명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근데 설민석 씨가 좀 논란이 커져가지고 이번에 욕을 먹어. 그래서 이번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한다님이 그 한나님이 이제 좀 설민석 씨가 좀 실수를 했다. 그거를 좀 이제 지적을 했죠. 학원 강사 출신이고, 그, 한나님도 학원 강사 출신이죠? 아, 망치부. 사실 제가 어제 낮에 한나님을 뵙고 왔거든요? 어제 낮에 한나님 뵙고 좀 출연할 게 있어가지고
이따 하나님 또 뵀는데,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그 중에 세 명은 전공이에요. 망치 부인님하고 한나님하고 저는 계열 전공이에요. 서울대 아닌데요? 저 단국대인데? 그래서 망치 부인님 사학과고 전공은 그쪽이 아닌데 인문 교양 컨텐츠로 가끔씩 역사를 다루죠. 그러니까 라임양 질수 있고,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역사 쪽으로 전문으로 할수 있는 BJ가 망치 부인님 저 한.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오전 1시 평상시에는 제가 약간 시사 토크를 하는 날이 있고, 또 그거 하는 날도 있어요. 시사 토크니까 저도 그냥 일상 토크 하는 날 있어요. 저도 남캠이니까. 남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상 토크도 하죠, 저도. 일상 토크도 하고, 뭐 먹고 싶은 거좀 있으면 뭐 먹방. 그러니까 많이 먹는 먹방 말고, 뭐 편의점에 뭐 특이한 거 나왔다, 그런 거 먹어보는 먹방 하고요. 미나정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나요? 인가요? 남자니까요. 저 남자니까 남캠이죠. 그렇고 남자 사람 캠. 이다지 씨저 마리텔 나왔을 때는 한번 봤었는데. 그쵸, 저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 여자 목. 한때 남캠 중에 여자 목소리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었죠. 지금. 네, 정현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저도 사실 여자 목소리를 가다듬으면 할수 있는데,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분이에요. 아, 박. 뭐? 그분 계시죠? 아, 박근혜 씨 목소리? 그거 있어요. 감이 듭니다. 뭐 이런 거. 아, 지태님 목소리 좋다. 약간, 근데, 좀 심하면. 똑같아. 아, 저본 직업은 역사학자 겸 인문학자 직업들이 좀 많아요. 제가 강의한 적도 있고요. 계속 그 목소리로 해주세요. 싫어요. 우주의 기운, 원기옥? 우주의 기운 이거잖아요. 원기옥, 지구인들이여, 길을 다만 이 원기를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카카로트가 계양별에 가서 배워온 기술. 하지만 실제로 마인부.
그리고 뭐냐? 그 원기옥으로 상대를 완전히 KO시킨 거는 마인드. 베지터. 맞아. 그 채식주의 그 채식주의자들을 베지터라고 부르는데 글쎄요. 아, 고려 거란 전쟁이요? 아까 핫이슈 버프가 끝나갈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보통 근데 그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냥 좀 각종 그런 Q&A도 그냥 같이 받으려고 해요. 세계 역사 군사학 수업을 듣는 사관 생도들이면 이순신에 관해서 사관학교 생도들은 이 이순신에 대한 그 파트 수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특히 해군사관학교에 있어서는 필수 파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장교였진 않기 때문에 정신교육에서도 쓰는 걸 보면 사관생도들은 이순신에 대해서는 필수로 수업을 하고 넘어가요. 잠깐만요. 나뭐 다이렉트 왔는데? 자료 각자 뽑아서 오는 걸로 할까요? 잠깐만, 아. 낮에 피디님한테 따로 말해 놓을 거라고? 이순신하고 초한지 한신하고 비슷한 점이요? 한신은 나중에 그 한신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제거됐죠. 의해서 그 제거가 됐고 알렉산더가 어린 소년들하고 잠잘했다. 알렉산더가 그건 페르시아에 가서 좀막 이제 막 세계 정복이 뭔가 지겨워진 거야.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도라이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그리스 사람이 국왕이지만 마케도니아의 그런 국왕이라는 그 본분을 잊어버린 거야. 약간 그렇게 알렉산더는 한번 페르시아 원정을 떠난 이후로 다시는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요. 마케도니아로 못 돌아가고 죽어요, 알렉산더는. 그리고 사실 그 영화 트로이 아킬레우스도 여자들 맡기고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침략당하면 그 군사 물량에서 조선시대와 비교 안 된다면서 감명을 받고 이성계 자체가 쿠데타를 왕조 아니, 그니까, 그, 들이 그런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 많은 땅을 정복했다니 대단한 상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알렉산더는 지금의 제 나이 때 열병으로 죽어요. 그 그리고 그 이성 사실 그거예요. 하나가 그 고려 말기의 권문세족들과 그 신흥 무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성계도 결국은 자기가 사병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병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조선을 세우는데 그런 큰 기여를 했던 그 이제 조선에 반납하는 거를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방원도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왕권이 강력할 때 사병을 없애야 된다 해서 귀향을 갔다가 다시 불러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사병을 없애버렸어요. 그 한자어로 돌궐이에요. 한자어로 돌궐인데 그 돌궐이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그 북쪽에서 강성하고 있다가 발해가 세워지고 나서 그 때까지를 돌궐이 좀그 당나라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그 이후 이제 그 개원의 치, 그 현종 시대쯤 가면요. 그때는 오히려 돌궐이 서쪽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그 돌궐이 이제 서양에서는 그 서역에서는 그 서아시아에서는 투르크라고 불러가지고 서양 그 서아시아에서는 투르크라고 부르고 유럽에서는 터키라고 불러가지고 그 투르크족들이 이슬람 문화의 융화가 돼요. 그렇게 돼요. 아, 국익님 오랜만? 되게 오랜만에 오네. 딱 오랜만에 오는데 막 핫이슈 떠 있고 막 그러죠. 이제부터 그 일주일에 그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핫이슈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사심 역사 그 컨텐츠 방송을 그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요, 돌궐이 그 셀주트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그 오스만 제국을 세우는 세력이 돌궐이에요. 오스만 제국의 융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라고 해서 이슬람의 패권을 잡아요. 선비족이요? 선비족이 한족의 융화가 돼요. 선비족은 어떻게 융화가 되냐면 이제 부귀를 세우고 나서 그 왕족 원래 선비족의 그 부귀를 세운 왕족이 탁발씨인데 모용씨는 망해요. 모용씨는 망하고 탁발씨가 부귀를 세워서 그러니까 모용씨는 고구려하고 싸우다 망해. 근데 탁발씨가 문제의 효문제 요 시기에 가면요, 탁발씨라는 성을 그 한족식으로 원씨라는 성씨로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한족 문화의 융화가 돼요. 근데 오스만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들을 자기식으로 좀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오스만은 거기에요. 그래서 그 돌궐이 투르크족이 돼가지고,